부평구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영문을 함께 표기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초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해피 윈터 페스티벌이 송도 컨벤시아에 개장됐습니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환경미술가들의 축제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이 개최됐습니다. 12월 20일 민드TV 뉴스 시작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지난 1995년 처음 시작돼 기존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인 큰 성과를 거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 한국에 와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접하다 보니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영문을 함께 표기해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현재 그 부평구 지역에는 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세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려드리고 무단 투기 방지를 통해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영 혼합 표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현재 20리터짜리 40만 매가 우선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리터짜리도 발행될 계획이며 중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평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자세한 배출 방법을 표기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무단 투기 행위를 최대한 근절시킬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아찔해 보이는 40m 초대형 레일 위에서 썰매를 타며 스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보트를 타며 실내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은 밖에 추운 날씨를 어느새 잊은 듯합니다. 어린이들이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서 다양한 실내 놀이를 즐기고 있는 이곳은 송도 컨벤시아. 지난 14일 이곳에서 초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해피 윈터 페스티벌이 개장했습니다. 겨울이 이래서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거든요. 네, 이쪽에 참 놀이기구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탈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번 테마파크에서는 30여 종의 초대형 에어바운스와 슬라이드 등이 다양한 사이즈와 규모로 제공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족들이 어린이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자극하는 이곳 해피 윈터 페스티벌에 방문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농산물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토대로 오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구가 민원행정서비스 전화친절도점검에서 전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구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실시된 점검에서 전화수신 신속성과 맞이하는 태도 등의 서비스 품질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 개정에 따라 도서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도서지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